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국사랑입니다. 아, 발디도 화사하게 꽃폈네요. 오늘 아침에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4월에 꽃들을 한번 보여주려고요. 엊그저께 비 와서 그런지 애들이 날씨도 너무 좋고 다육이들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가 자꾸 동영상만 찍으면 자꾸 꺼지는 관계로 이렇게 빨리빨리 애들 그냥 자라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헬레강스. 소인제도 번식이 엄청 커팅해서 인터넷에서 오더한 거 커팅해서 한 5개 정도 온 건데 겨울 동안 이렇게 많이 애들이 번식을 했네요. 홍의전도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고요. 혜원이념도 용월꽃. 제가 용월꽃을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꽃이 진짜 예뻐요. 모양이. 꽃에 모양이 있어요. 아, 화재도 없고 불난 것 같죠? 아, 예쁘다. 제가 겨울에 봄에 사가지고 헝가리안 것들 이것도 꽃대 올라오고 있고 프리티해. 릴리시나 알레그로 룬데리 양로 홍의전. 예, 그때 제가 겨울에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여기 커팅해서 삽목한 거. 이거 근데 몸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애들이 워낙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이 안에가 전부 다 커팅한 건데 하나, 둘, 세 개. 자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빡빡해요. 이것도 꽃대 올라오고 있고. 제가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꽃이 진짜 뭐 엄청 오래가죠? 팡. 팡도 하나 구입했고요. 카랑코에도 얘는 꽃한번 피면 엄청 오래 가는 애니까 꽃이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쁘죠? 이렇게 만발했습니다. 베비나 저번에 두개 오다 했던 거 위에 있는 거 하고 거미바위설 진짜 번식 많이 하고 있죠? 아, 어떻게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솜덩이 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울망졸망 나오는지 너무 귀여워요. 아니, 자구가 또 이렇게 커가지고 또 이렇게 자구 또 새끼를 낳으니 와, 이거는 전주 일요일 날 합식한 애들 입고지 번식한 애들 이렇게 다 합식한 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겨울에 입꼬지에서 많이 자란 애들. 발디도. 그리고 얘는 아직도 꽃 피고 있죠? 부사. 세드베리아도 꽃다 잘라줬어요. 잘라준 꽃은 컵에다 놨는데 지금도 계속 피고 있답니다. 아, 얘들 꽃이 진짜 오래가죠. 마자린. 꽃이 정말 예뻐요, 노래가지고. 조그만 종 모양 꽃 피는데 너무 예뻐요. 이것도 꽃이 약간 다르죠? 홍옥. 별사탕처럼 생겼어요. 아주 노란색이 반짝반짝 빛나요. 얘는 몸도 동글동글 빨개가지고 이게 계속 묵은둥이로 놔두면서
나들은 꽃이 훨씬 많이 피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커팅해가지고 자꾸 숫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여러 개 많이 안 폈어요. 철화도 진짜 우리 집에 올 때는 정말 작은 거 왔었는데 이렇게 철화가 생각보다 성장이 되게 빠르네요. 발디. 홍이천. 앨범. 립스틱. 에케베리아 피니엘 레볼루션. 얘도 지금 꽃 피려고 있죠? 천우엽 변경. 꽃하면 천우엽 변경이죠. 아, 얘는 진짜 하얗게 몽글몽글 피니까 더 예뻐요. 꽃도 엄청 오래 가고. 얘 꽃핀 지꽤 오래됐잖아요, 벌써. 이렇게 항상 안에서 계속 올라와요. 진짜 작년에도 꽃을 이렇게 예쁘게 봤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이렇게. 제가 이것도 삽목한 거잖아, 커팅해서. 이거 밑에 여기서 커팅해가지고 이거 삽목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닥다닥 자구가 나와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얘들은 색깔이 더 진해요. 까라솔도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4월 되니까 더 빨갰네요. 여기 까라솔도 여기서는 에어늄 키위라고 하는데 너무 이쁘죠? 진짜 얼굴이 빨갛네요. 피그스이어. 양로, 블루 엘프, 오팔리나, 라일락 미스트, 에보니, 시연. 얘들도 이제 적응해서 자라고 있어요. 아유, 예쁘다, 꽃. 프리티. 백무단. 얘들 자라면 얼마나 이쁠까요? 아직 얼굴이 아주 작은 4개 합식해서 심어놨어요. 얘도 떠오르고 있고. 얘들이 아직까지 속에 물이 있네요. 라일락 미스트 예쁘죠? 물들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팟에다 심어놨던 거. 얘도 사올 때보다 얼굴이 훨씬 더 동글동글해졌죠? 꽃기린도, 드언브레이커, 더스티로즈, 당인, 피그시아, 라울, 에케베리아 패밀리.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꽃이 엄청, 얘는 뭐냐면은, 에케베리아 셋 올리버인데, 꽃이 지금, 꽃대가 만발했어요. 이게 노랗게 꽃 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음에 꽃 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지금 다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극락조. 극락조 예쁘죠? 아, 얘는 진짜 겨울부터 계속 피고 있어요. 지금도 꽃대죠. 속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얘가 꽃대인데, 이렇게 이제 낫 모양으로 이렇게 몸이 연글면, 이렇게 꽃 속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나 올라와요. 이거 주워다가 삽목한 건데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쑥 올라왔어요. 와, 너무 귀엽죠? 꽃 피면 진짜 노랗게 필것 같죠? 너무 예쁩니다. 금황성도. 말디. 에케바리아 바이잔틴, 더스트로즈도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얘 꽃이 엄청 이쁘고 엄청 오래 가거든요. 진짜 얘는 봄에 피면은 늦가을까지 계속 펴요. 꽃대 계속 올라오고. 레티지아도 제가 새끼 사다 심은 건데 얼굴도 붉게 물들고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돼. 립스틱. 칼란디바도 이렇게 꽃폈고요. 아, 얘도 바위솔도, 거미 바위솔도 붉게 물들었어요, 애들이. 자구도 많이 만들고.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새로. 이것도, 아, 예쁘다. 여기서도 꽃피고. 제가 많은데, 여기에서 스탑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제가 잠깐 이렇게 영상 찍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우, 예쁘죠? 뭐니 뭐니 해도 제이드죠. 제이드 입장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